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띠도 뭐 워낙에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띠로 그래서 굉장히 온순해 보이나 한번 성질이 나면은 굉장히 난폭해지고 사나워지는 것이 닭띠예요. 그래서 우리 닭띠분들 자체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거를 굉장히 허용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해도 빼이는 말을 많이 하시니까 콕 집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남 가슴 아픈 말도 잘해요. 닭띠분들이 자기 이제 기분 나쁘면 우리 닭띠분들 뭐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거는 뭐 인정해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초년에 고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말년에 조금 고생운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초년에 내가 고생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대래 말년이 조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지구가 회전을 하듯이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오더라. 또 우리가 닭띠를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자 한다 하면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속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그래서 어떤 눈물을 많이 흘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 그래서 올게 우리 2020년 경자년에는 좋은 연인이든 부부든 좋은 친구든 옆에 두고 가슴 아픈 거 그리고 또 위로받는 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닭띠분들 자체가 구속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대인관계, 사회생활에서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스트레스를 좀 못 이겨내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닭띠분들이 계실 적에는 어떤 그분의 경계선을 함부로 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닭띠분들이 굉장히 이 경계심이 강하답니다. 28세 개유생 닭띠분들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많이 드러내는 분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개유생 분들 같은 경우 어떤 뭐 간호직업 또 선생, 교사, 강사 쪽에도 우리 닭띠분들이 많이들 두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닭띠분들이 조금 남자분들은 끼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올해에도 어떤 여자 문제, 이성 문제, 경자년이 오면서 이성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다. 그리고 또 닭띠의 특성이 구속받는 걸 싫어하지만 나는 또 구속을 해야 되는 게 닭띠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서로 집착 문제도 조금 일어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28세 우리 닭띠분들 연애운을 점치자 한다면은 조금 서로 간에 풀이한 시간을 주라. 자유시간을 조금 주셔라. 그리고 서로 구속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생활 시간을 조금 존중을 해주시면 어떤 이런 트러블적인 면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너무 완벽성을 띠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띠가 또 닭띠다 보니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연애, 사람 관계에서는 어떤 내가 정해진 공식,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거기에 성립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인성을 생활 패턴을 존중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이어나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우리 40세 신유생분들 30대를 이제 끝내시고 이제 40대에 입성을 하셔서 망감이 교차하시겠는데요. 자, 40세 신유생 닭띠분들 굉장히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성도 굉장히 철저하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잘 이행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분들은 철두철미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신유생 닭띠분들이 조금 초년에 고생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원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층 분들에 비해서는 좀 고생을
하신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35, 36부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됐다라는 분들도 조금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준비성이 좋으신 분들이고 또 철두철미하신 분들이라서 올한해 계획을 세우셨다든지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시다 한다면 자기가 정해놓은 틀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대로 계획성과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그 성향을 밀어붙이신다 한다면은 좀 대성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우리 닭띠분들, 신유생 닭띠분들이 또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한번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기운을 타면은 또좀 자신만만 승승장구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좀 자만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올라갈 때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올해 또 신유생 닭띠분들 조심해서 해야 될게 세금 문제. 세금 신고를 잘못하셔서 난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벌금 문제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올해는 뭐 세금을 미룬다든지 세금 조작 이거는 좀 힘이 드시겠습니다. 자칫 잘못 머리 쓰다가 내가 국가 세금에 잘못하면은 맞을 수가 있겠어요. 또 혹시나 우리 뭐 신유생 분들 중에서 인연이 없으셨고 아직까지 배우자가 없으신다든지 돌아오셨다든지 예, 돌싱 분들 뭐 좋은 인연을 또 만나고 싶어요. 저도 뭐 꿈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또 신유생 닭띠 여자분들이 참또이 부부 생활이 힘든 분들이 좀 많으세요. 특히 우리 뭐 11월 태생, 12월 태생, 8월 태생 분들이 부부 관계에 불화가 조금 많으십니다. 여자분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어떤 분하고 만나야 좋을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닭띠 분들은 자기 속내를 표현을 잘안 하시고 좀 내성적인 성격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닭띠분들은 조금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고 좀 인간적인 사람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좋으시겠다 할수 있고요. 또 우리 닭띠분들은 좀 우리가 왜 파묻혀 있다 해야 되나? 보석인데요. 가려져 있는 보석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재능, 또 어떤 나의 끼, 그리고 나의 전문 분야 기술에서 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보는데 그 빛을 한번 내기가 힘이 드신 분들이 좀 많다. 그렇다 보니 올해 경자년에는 그 빛을 볼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때 나의 재능 발휘라든지 나의 실력을 빛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52세 기우생 닭띠분들 올해 문서운이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문서운을 잘 잡으셔가지고 내집 마련도 좋으시고 문서 쪽에 투자도 괜찮으세요.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 이런 쪽도 괜찮으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기우생 닭띠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차츰차츰 차근차근 노력파들이죠. 닭띠분들이 그렇게 재물을 쌓아 올리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서 쪽에 투자성도 분명히 나오고요. 또 문서 마련도 분명히 나오게 돼 있으니까는 문서 쪽에 올해는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쪽으로 제가 올해는 빛을 발하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